오늘 저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만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떨리는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의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피부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 피부미용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오늘 예바시 주제는 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앞쪽에 보시면 제목을 K-뷰티라고 적혀있는데요. 아름다움을 얻어라.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럴 줄 알고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제일 먼저 손 드신 분 한 분께 드릴 거예요. 하나, 둘, 셋! 희영오빠.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희영이라고 생각해요. 대답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슬기언니. 전 내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적인. 나오 술을 받았어요. 아름다움의 사전적 의미는 선물은 이따가 끝나고 뜯어보세요. 마음을 끌어당기는 조화의 상태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경험하거나 들어보셨을 텐데 외모지상주의인 이 현실 속에서 사람의 외모로 인한 편견이나 대인관계, 직장생활 등에서 미치는 미의 영향력은 수도 없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0.15초 만에 상대방을 판단한다고 해요. 그 짧은 순간에 사람들은 순식간에 상대방을 파악한 뒤에 아름다움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상대방의 지성이나 신성은 아름다움이라는 권력에 의해 묵살당하는 현실이니 아름다움은 보이지 않는 손의 권력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내면에 있어야 하고 외향은 단지 후속적인 참고사항이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강의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이하니 씨의 그 강연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큰 공감을 받은 얘기가 몸과 마음과 삶은 하나다.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사람들은 딱 표정에서 봤을 때도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멘탈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게 되면 이너뷰티, 내적인 아름다움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고 결국엔 자동적으로 아웃사이드 뷰티, 외적인 아름다움까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이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마음만 예쁘게 먹는다고 해서 예뻐질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몇 가지 피부관리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피부관리의 중요성은 말 안 해도 잘 아실 텐데 피부만 좋아도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피부 좋아지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봐도 피부 좋게 해주는 제품들은 수도 없이 많고 내 피부에 맞는 기능성 화장품을 잘 선택해서 쓰면 당연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정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꼭 필요한 팁만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팁은 선크림을 꼭 바르자. 요즘 같은 쨍쨍한 여름에 제일 필요한 선크림 바르기인데 저도 선크림 발라야 된다는 말을 수시로 듣기도 하고 병원에서 환자들한테도 외출하기 30분 전 2, 3시간 간격으로 양은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꼭 발라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저도 귀찮아서 잘 안 발랐거든요. 아침에 화장하고 그 위에 그 선크림을 계속 덧바르기도 힘들고 500원짜리 양만큼 바른다는 게 화장이 밀릴 수도 있고 깝깝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서 잘 안 바르게 됐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귀찮아도 선크림은 꼭 발라야겠다고 느끼실 거예요. 28년간 트럭 운전을 해온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증상인데요. 그 창가에서 들어온 자외선을 받아서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심하게 노화된 증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젊어서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을 잘 모르지만 선크림을 안 바르면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될 거예요. 지금 보면은 금 노화에 위험이 있는 분들이 몇몇 있으실 거예요. 노화뿐만 아니라 색소 침착 문제도 있어요. 피부색을 결정짓는 멜라닌 색소가 크고 발달된 흑인들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 거의 없어서 흑인들은 피부결이 진짜 좋고 건강하다고 해요, 피부가. 근데 피부 하얀 사람들은 자외선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기미 주근깨가 생기기 쉽고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시에 피부암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해요. 휴잭맨도 며칠 전에 피부암 판정을 받고 선크림을 꼭 바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선크림을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팁은 나의 피부 타입 알기. 자신의 피부 타입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피부 타입은 크게 건성 피부, 중성 피부, 지성 피부로 나뉩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또 나갈 거예요. 건성 피부, 중성 피부, 지성 피부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피부 유형 분석 기준을 골라주세요.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 예빈이요. 2번 피지 분비 상태. 틀렸습니다. 4번. 4번? 아닙니다. 저요? 주인. 1번이요. 아닙니다. 이렇게 반박이. 하나, 둘, 셋. 아, 이거.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피도 못 봐. 3번이요. 대부분이 이번 피지분비 상태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피지분비 상태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분석법은 3번 모공의 크기예요. 지성 피부는 피지분비가 왕성해서 세수를 하고 얼마 안 돼서 얼굴에 윤기가 돌기 시작해요. 개기름이 지는 거죠. 쉴 틈 없이 피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모공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에 비해서 건성 피부는 피지분비가 적어서 건조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 주름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여기서 탄력이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김지성 양과 김건성 양이 있어요. 여기서 모공 크기의 차이인데 저 동그라미가 모공 크기예요.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김지성 양이 김건성 양을 매우 부러워할 거예요. 모공이 확실히 작기 때문에 뭐 화장할 때도 잘 받을 것이고 딱 보기에도 피부가 좋아 보이는 거는 김건성 양의 피부예요. 근데 건성 피부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탄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지성 피부는 원래 탄력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처진다고 해도 모공의 크기가 최대 1.5배까지만 커져요. 근데 건성 피부의 경우는 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공 크기가 2배까지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 보면 지성 피부의 경우는 크게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지만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 확실히 얼굴이 처진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피부 타입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연령과 모공 크기를 비교해서 측정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피부 타입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T존 부위는 피지가 많고 U존 부위는 건조한 복합성 피부라든지 예민 피부 등등 여러 타입이 많기 때문에 모든 피부에 꼭 필요한 제일 중요한 관리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마지막 D입니다. 깨끗한 클렌징과 각질 제거, 보습에 힘써라. 이거는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얘기라서 뻔할 수 있는데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들입니다. 피부 관리 시작인 클렌징. 클렌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성분의 화장품을 쓴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겠죠. 클렌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노폐물로 막힌 모공이 기초 제품의 흡수도 방해하고 잡티와 트러블을 유발시켜서 트러블까지 생성시키고 잔주름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클렌징할 때도 하루 종일 먼지와 노폐물, 화장으로 지친 피부에 세게 자극을 주면 안 되고 최대한 거품을 많이 내서 부드럽게 문질러서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는 게 좋고 마지막은 찬물로 헹궈서 몸을 수축해주는 게 요즘 여름 같은 경우에 더 필요해요. 마지막은 찬물로 꼭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또 각질 제거를 할 때에는 여름에는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딥클렌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딥클렌징 종류에는 알갱이가 들어있는 스크럽 종류가 있고 때처럼 밀려나오는 고마쥐 타입의 제품이 있고 효소나 아하라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녹여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스크럽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 있는 피부는 쓰면 더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이 적은 효소 제품을 쓰는 게 저는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트러블 난 피부에는. 그래서 각질 제거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각질 제거만 잘해도 진짜 매끄럽고 트러블 예방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렌징하면서 피지와 노폐물이 함께 벗겨져 나간 보호막을 다시 코팅해줘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피부 보호막이 세안하면서 씻겨나갔다가 30분 뒤에 다시 생겨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보호막은 피부의 수분이 외부로 날아가는 것을 막고 외부의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마운 작용을 하는데 이런 보호막이 씻어낸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가 씻고 나와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뭐 드라이기를 바로 쓴다든지 그러면 극심한 탈수 피부를 만들게 되는 그리고 잔주름도 더 만들게 되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안 후에는 꼭 빠른 시간 내에 기초 제품들로 보습을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외에 방법에는 항상 얘기하는 물 많이 마시기,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게 되면 피부 미용은 물론 다이어트 효과까지 볼 수 있으니 물 많이 마시도록 합시다. 이제 피부 관리 팁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이대로 끝나긴 아쉬우니까 마지막 선물이 담긴 문제 하나 더 나갈 거예요. 제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하신 분은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표를 보시고 피부 노화 가능성이 제일 낮은 피부를 골라주세요. 혜선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D. D? 틀렸어. 저요. 하나, 둘, 셋. 저요. 예빈이 아까 맞췄었나? 아, 예빈이. 네, C 맞습니다. 설명을 잘 들으셨군요.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내면과 외향의 아름다움까지 모두 갖출 수 있는 예안 처녀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의하느라 고생 많으신 우리 수련자를 다시 한번 꾸준한 모습. 근데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강의를 했으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쵸? 그 아까 뭐 건성, 지성, 이렇게 복합성 이런 이렇게 피부 타입별로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남성분들은 자기 피부 타입이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자기 피부 타입 아시잖아요, 그쵸? 근데 남성분들은 자기의 피부 타입이 어떻게 측정을 해야 자신의 피부 타입이 건성인 지성인지 그걸 몰라. 어떻게 알죠? 돈 안 드리고 화장품 가게 가서 알려줍니다. 그 제가 더필샵 들어가는 거 되게 민망해요. 저 혼자 그 화장품 가게 들어가는 게 되게 민망해요. 에뛰드 가면은 뭐 에뛰드 가면 어서 오시오 공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네.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거의 다 아실 텐데 건성 피부를 말씀드리면 뭐 건조함이나 당김이 많이 느껴지거나 각질이 하얀 각질이 많이 일어나고 근데 건성 피부나 지성 피부 다 트러블은 날 수가 있어요. 너무
수분이 부족해도 너무 유분이 많아도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러블은 다 날 수 있는데 아 이게 참 딱 당신은 지성 피부예요. 딱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즘은 거의 복합성 피부가 많아서 진짜 건조하기도 하고 기름도 많고 제가 좀 복합성 피부라서 그래서 이거 참 말하기 애매한 거긴 한데 일단 쉽게 말하자면 건조한 건 건성 피부, 기름이 많고 좀 트러블이 더 많이 올라온다 하면 지성 피부, 그 외에 아무런 뭐 문제 없이 모공도 좀 피부 좋은 재원이 같은 그런 피부가 중성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질문이요. 네 질문 주세요. 그 복합 피부라고 했는데 저도 코에만 기름이 많고 여기 볼에는 막 하얗게 들뜨고 막 그러는데 그런 피부에는 어떤 로션을 써야 되는지. 근데 일단 그 피지 제거도 있고 이 각든 각질을 제거해주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각질 제거가 진짜 제일 중요해요. 각질 제거를 먼저 해주고 깨끗한 피부 표면을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다가 보습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로션은 뭐 크게 무슨 로션을 바르는 게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진짜. 자기가 써보고 맞는 걸 찾는 수밖에 없어요. 보습은 어떻게 해요? 뭐 로션을 바른다든지 로션을 많이 바르시죠. 질문. 네네. 모공 넓어진 거 어떻게 줄여요? 아 네. 모공 진짜 모공은 정말 레이저 토닝. 모공은 진짜 레이저로도 되게 힘들어요. 레이저 저도 몇 번 달았는데 모공은 한 번 넓어지면 줄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넓어지도록 유지를 잘 해주셔야 되고 이미 넓어졌다면. 지금부터라도 각질 정리, 진짜 이거 계속 얘기하네. 각질 정리 제일 중요해. 각질 정리만 해도 진짜 피부가 깨끗해요. 진짜. 또 있어요. 네네네. 코 블랙헤드는 블랙헤드도 마찬가지예요. 돼지 코팩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뽑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되게 그 코팩 하는 게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은데 하고 나면은 그 안에 있던 피지들을 다 뽑아서 나오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나면은 다시 뭐라 그래야 되지? 이 구멍을 메꾸려고 피지가 다시 나와요. 그럼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확실하게 수축을 잘 해줘야 돼요. 뭐 아이스팩을 해준다든지 뭐 수축을 확실하게 해주면 코팩을 써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너무 자주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민이 진짜 되게 예민하고 조금만 해도 붉어지고 되게 그런 피부가 있어요. 예민 피부, 민감성 피부들은 진짜 저런 스크럽, 알갱이 들어있는 스크럽 제품이나 좀 밀어내는 거는 되게 자극적일 수가 있어서 효소 제품이 되게 거품, 가루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그거를 물로 이렇게 거품을 내서 세안만 해주면 그것도 되게 부드럽게 제거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민감성 피부에도 다 쓸 수 있어요. 효소 제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보통 병원 제품을 쓰기 때문에 병원 제품 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시중에 파는 제품도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사실 비슷해요. 네. 저는 엄청 건조해서 미스트가 없으면 진짜 너무 막 엄청 땡기는 타입인데 네. 미스트가 안 좋다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그 의견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미스트를 뿌려주고 그냥 냅두면 수분이 증발해버려서 더 건조해진다는 말이 있고 수시로 미스트를 뿌려서 이렇게 톡톡 쳐서 흡수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럼 제가 확실하게 답을 못 드리겠어요. 만들어서 쓰세요. 방부제 없이 그냥 계속 미스트 쓰시려면 계속 쓰세요. 말을 새가 없이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미백에 가장 효과적인 건 뭘까요? 온몸이 온몸. 온몸이 아니라 민감한데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네요. 온몸 미백. 뭐 얼굴 그 미백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레이저만 받아도 많이 밝아지실 수 있으신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뿐이에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지만 좀 그때뿐이에요.
병원 원장님이 싫어하실 만한 발언을 하셨네요. 네, 다른 분 아까 손 드시고 있었던 것 같은데 글쎄 우리 청소년부 애들 친구들 질문 없어요? 네? 아니 안구해 안구해 저 질문이요. 아까 그 뭐야? 효? 효 뭐지? 효조사 어디서 나와요? 진짜 다 팔아. 화장품장에 다 팔아요. 뭐 에뛰드 그거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사가죠. 그 아까 그 내면적 아름다운 거 외면적 아름다운 거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우리 내면적 아름다움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질문? 네. 어, 근데 그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의 표정과 웃는 사람의 표정을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내면의 아름다움은 어 정말 이거 진짜 형식적인 그런 말이겠지만 진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애쓰고 항상 웃으려고 하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웃을 일 없어도 그렇게 미소를 이렇게 지어주면 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게 미소 아름다움 아닙니까? 아 아니 아니요 외면의 아름다움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웃다 보면 내 마음이 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미소만 지어도 충분히 내면의 외로 아 외로움이 아니고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우리 소연 자매가 그 지금 임원이잖아요. 근데 그 임원 회의를 하거나 아니 다른데 그 소연 자매만 봐도 맨날 되게 웃고 다니고 되게 긍정 에너지 있는 거 되게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내면의 아름다운 거 외면의 아름다운 둘 다 갖춘 절세 미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야? 자, 자 우리 이제 우리 끝낼게요, 여러분. 자, 우리 소연 자매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예다시 발표자는 누가 될지.